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호기를 좀 부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자신감이 너무 좀 과해서 예, 무리한 정면을 돌파. 또 그 이후에 예, 분명히 자신도 유리했었기 때문에 어떤 메카닉에 또 그동안에 이재도 선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예, 뮤탈에 소비했던 그 자원이 너무나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뭐 이재우가 16강 자리 지켜야 하는 이재우가 뭐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고 바로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왕의 귀환 최종전입니다. 경기 좀 끝납시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메카닉의 강력함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경기로 만들어버린 그런 저력을 발휘했거든요. 네, 뭐 이재동 선수는 사실은 그 메카닉 그 테란에 대한 해법을 꾸준히 사실은 원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고 메카닉 가면은 중반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불리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잘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도 자신의 무서운 강호할 만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선사하면서 상대를 찌그러뜨리려고 하다가 그 풀업으로 가면 갈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무서운 메카닉에 역전을 자꾸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그 면에 있어서 이재동 선수가 와일드를 약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 카드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지면 12대 1이거든요. 그거 너무 총괄하기가 쉽겠습니까? 여기서 지는 선수는 사실상 바투스타리고 하는 그냥 빠이빠이에요. 안녕입니다. 네, 36강 자 조별 경기의 최종전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주 와일드카드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36강 대결은 마지막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 그리고 기세상 어려운 경기 잡고 좀 뒤고 그렇죠. 뭐, 경기 왔다고 돌리면 이재호가 좀 분위기 좋아요. 네, 확실히 심적으로도 이재호 선수는 자신감이 생길 만한 여건이고 1대1 스코어이긴 합니다만 이재동 선수, 천하의 이재동 선수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더욱이 첫 경기 이재동 선수의 깜짝 작전이 꽤 예리했거든요. 이재동이니까 막았죠. 네, 그리고 역시 그 이재호 선수가 그 요즘 들어서는 변화된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재호 선수 하면은 맨날 후반만 도모하고 맨날 뻔하고 평범한 플레이만 하고 이러던 이재호가 이게 이재호야 강구열이야 싶을 정도로 초반 뭐 날빌스러운 예, 이런 그 전략적인 그 승부를 통해서 승리도 많이 따내고 뭐 질 때도 있지만 재미도 많이 보고 막 이랬단 말인데 그렇기만 하다면은 덜 무서워진 거죠. 옛날에 무섭던 이재호가 이게 어렵던 이재호가 그 날빌만 잘 막아내면 이길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후반으로 가가지고 막 어렵게 버티고 막 업그레이드 해갖고 200싸움으로 가면은 불리했던 경기도 이재동 상대로 이렇게 뒤집는 이재호인데 초반에 뭐 할지 모르고 이러면 게 몇 배로 무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자, 두 번째 경기 아주 정말 힘들고 야 여기서 이제 이재호에게 마지막 경기란 말인가 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했는데 버티고 버텨서 왕의 귀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강 다시 이제 손에 잡힐 듯한 이재호예요. 네, 참 일단은 지금 뭐 역시나 선풀보다는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는 이재호 선수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이재호 선수는 왕의 귀환에서도 역시나 메카닉을 준비했을지. 네. 왕의 귀환은 일단 어쨌건 11번의 공식전이 있었고 6대5로 저거 한 경기 앞서고 있고요. 이재동 선수는 이 맵에서 전적 자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의 경우에는 공식전 3전인데 모두 토스전이에요. 예, 2승 1패고 저구전도 처음이고요. 자, 정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편 본진 상황 체크를 했어요. 뭐 서로 다 봅니다. 자 가로 방향 지난 에버 2007 우승 이후에 뭐 16강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재동인데 뭐 16강 한번 가고 뭐 8강 이건 뭐 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스타리고 하는 인연이 없었던 이재동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올라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확실히 이재호 선수가
슈퍼테라는 닉네임에 맞게 장기전 운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 예, 좀 다르죠 지금. 네, 원배럭 네. 상황에서 더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경기에서는 데스 채취를 굉장히 이른 타이밍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야, 이 오버로드를 지키려는 지금 드론의 필사적인 노력. 네. 네. 근데 이재호 선수도 반응이 좋았어요. 이 오버로드를 우클릭해놓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 따라 잡히면 아 배럭스 두 개입니다. 참 글쎄요. 경기가 막상 펼쳐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러 의견 들어보면 그래도 예전에 어떤 스타일처럼 원베럭 더블을 하고서 바이오니그를 이재동 선수를 상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네. 메카네 중심으로 갖고 세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네. 벼락 끝에서 준비한 투베럭이에요. 근데 그 언제나 후반 도모를 하던 이재호가 요즘은 달라졌다. 근데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날비를 구사한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경기를 펼친다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완전 후반을 도모하는 바이오닉으로 승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재동 선수의 그 뮤탈리스크 바이오닉 상대가 너무 무섭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배럭 더블이야 라고 보여준 다음에 사실 센터를 쉬면서 배럭스를 돌려서 어떤 불꽃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네. 예, 이재호 선수의 어떤 저그전의 기량이 뛰어났던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뭐 후반에 장기전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예, 이런 어떤 그 바이오닉과 메카닉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서 상대를 특히 저그들을 많이 잘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재동 선수 빨리 상대의 의도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발업 저그는 이 정도면 원벙커로 막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아 그러니까 뒤쪽 한 번 더 바리케이드 잡고 이재동도 자 큰 빌드를 정했습니다. 네, 오버로드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여기 뒤쪽 맞췄거든요. 막히면 저글링 다 죽어요. 아 2차로 막은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여기서도 소멸했습니다. 야 지금은 예 일꾼 동원을 정말 제때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막은 거지. 예 일꾼이 수수방과 멍하니 있었으면 이건 뚫리는 거였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저그 이재동 선수가 앞마당을 먹고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부유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 손해가 테란에게 상당히 좋은 점으로 작용했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재동 선수는 좀 갈 길이 좀 바빠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조급한 상태예요. 자, 뭔가 해야 돼. 작전 지금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먼저 쳤거든요. 당하고 막은 게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진출해요. 예. 그리고 빠르게 지금 투컴셋을 달았고요. 야, 시드라는 멀찌감치하던데 변신 준비. 예, 뭐 일단 상대 바이오닉에 대한 이재동 선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재호는 이재동의 작전을 자 무엇으로 생각할지요? 네, 뭐 저글링으로 상대 그 머리메딕 부대들 언제 나오나 네, 타이밍만 확실하게 감시를 하면서 네, 시간 끌어주고 본진 쪽에서 이제 뒤늦게 생산된 그렇죠 피드라로 러커비어테 시켜갖고 얘들 나오면 이제 막아내면서 바깥으로 빼돌렸던 걸로 빈지로 네. 한번 쳐보겠다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스캔을 통해서 상대가 뮤탈리스크가 아닌 러커 쪽에 어떤 그 선택은 이재호 선수에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굳이 쓸데없는 자원으로 미사일 터렛으로 본진 대비 안 해도 되고 컨트롤과 어떤 그 빈집 대비만 잘하면 러커 정도는 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네. 자, 이제 서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했어요. 자, 컨트롤 조심해야 됩니다. 이재호 계속 러커 추가되고 있어요. 예, 왕의 귀환은 그 여타 맵들과는 달리 그 저그 선수들이 그 저글링 러커 전략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맵인데 이재호 선수 네. 굳이 무리해서 이 병력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 엔지니어링 베이를 빠르게 짓고 아카데미와 이제 동시에 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미사일 터렛을 조기에 원래는 준비해놓지 않습니까? 뮤탈리스크한 저그를 상대로 놓는데 알고 있었다는 듯이 투컴셋을 먼저 달았고 예, 정말 이 맵에서는 저그가 일단 초기에는 저그링 러커로 하는 게 거의 정서에 가까운 형태인 모양이네요. 그 양 선수의 움직임을 모두 봐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잠시 소강 상태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간 병력 운영 지금 네. 그냥 멈춰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이재호도요. 뭐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도 가난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러커로 시간 벌면서 드론 충원하고 어떤 그 뮤탈리스크 쪽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파이어를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근데 이재호 선수 발견했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셋째 추가 확장.
자 이거 돌아갑니다. 네. 참, 예. 이 상태에서 뭐 이재호 선수 이 마린 메딕 압박용으로나 쓰고 낭비하지 않고 태크 베스트 태크까지 기다리면서 자원 채취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야, 근데 서로들 그 진짜 병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참 한 번 다른 데 봤다가 그냥 병력 반 이상 잃을 수 있어요. 오, 이재호도 이재호가 들어가면 이재동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수비하러 병력 원이 찰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 만나죠. 그 뭐랄까 진짜 그 정말 그 아마추어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머리네 움직임, 저글링 러커들의 움직임 이렇게 보면은 생각만으로 내가 움직여도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완전히 그 선수들이 마음 먹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시간처럼 이제 뮤탄 이만큼이나 그렇죠. 모았어요. 일단 이 병력 네. 다 싸먹힐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자 남은 나온 병력 잡히면 이러면 네 거기다가 근데 지금 지대공이 어떻죠 지금? 선에서 아주 완벽하지 네. 않습니다. 병력들은 전진해 있고 탱크도 막 나왔어요. 나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조금 타이밍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자신 있는 뮤탈리티 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이브로 갈 수 네. 있는 시간을 볼 수 있거든요. 본진 쪽 앞바닥 네. 다 취약합니다. 가장 아직은요. 중요한 건 이재동 선수는 뮤탈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배스리 빨리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그리고 큰 덩어리 한방 병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본진 쪽 아주 좋은데 네. 거기서 계속 두드리고 있고요. 중앙 병력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이재동만큼 미사일 터렛을 안 무서워하는 적은 없습니다. 네. 가장 그 터렛을 보면은 그냥 가지고 놀 장난감 정도. 네. 네. 그냥 때려 부수면서 놀잖아요. 왜 장난감들 남자애들은? 지금도 네. 아직 이재동 선수는 마음을 놓을 상황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재호 선수는 안정적으로 출발한. 대신에 이재동 선수는 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예, 뮤탈리스크를 이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 디파일러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버는 용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란이 밀릴 이유가 없거든요. 한순간 한순간 고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동 근데 이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잘 풀어왔습니다. 뮤탈 데미지 좀 입은 거 말고는요. 근데 뮤탈리스크로 입은 데미지도 일단 미사일 터렛 몇 그 다음에 일꾼도 이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피해면은 큰 피해. 아 이렇게 병력을 잃는 게 큽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재호 선수는 배슬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 병력들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재호 움직임도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이제 곧 병력 갖춥니다. 예. 거의 갖췄어요. 배슬만 나오면 돼요. 이 첫 타이밍 때 이 주병력을 잃게 되면 그렇죠. 그야말로 이재동 선수는 하이브와 디파일러가 보장이 자, 되는 거예요. 아직 배슬 없다. 탱커. 탱커로 출대받으면 탱커. 탱크가 죽었어요. 바로 이게 예. 너무 치명적이네요. 이게 지금 예. 이재호 선수에게 가장 우려되는 네. 측면이었거든요. 탱크 죽으면서 왜 배슬 나올 때까지 배슬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병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나가 있었던 이 특공대 병력들을 허무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본대 병력하고 합류시키는 요 생각만 했던 모양이 지금 테란이 나쁜 상황이 테란이 나쁜 상황이 절대 아니었는데 나쁜 상황 브레스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이런 실수를 하고 마네요. 아니 그 올라간 것도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이지 일반적인 경계라면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딱 올라가자마자 이런 저 그때까지 뽑아놨었던 저글링 러커 뮤탈리스크가 진짜 한 2, 3초 만에 딱 모여갖고 진영 같이 하고 확 달려드니까 그 순간적인 이 네, 무시무시한 기세 움찔하면 끝난 겁니다. 네. 움찔하면 그 순간이 끝난 거예요, 지금 경기는. 거기 탱크 딱 죽으니까 진짜 막 움찔하면서 그렇죠. 앞마당까지 다 날아버렸어요. 네. 아니, 자신 또한 앞마당이고 저그 역시 멀티가 앞마당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충분히 배슬 나오도 되는 상황인데 너무 조급하게 진출을 시도했던 네. 게 페인입니다. 아, 잘 싸운 이지어 정말 안타깝게 36강에서 치지 않고 말았고요. 그러면 36강 LG 마지막 조에서 승리! 16강에 진출한 이재동 선수의 진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카 버즈팀의 이재동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16강에 합류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좀 힘들게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첫 진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들께서 이재동 선수에게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승할 자신감은 몇 퍼센트이신지 제동신님이 물어보셨어요. 우승할 자신감 몇 퍼센트? 일단 지금 그렇게 뭐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그냥 저는 처음 로열러더를
했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스타리그에 임해서 그렇게 100% 자신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가짐은 그때의 마음가짐이고 느낌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연습할 때 자신감은 굉장히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경기장에서 약간 좀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면은 지금 경기력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다 더욱더 멋진 경기 두 번째 우승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대웅 선수였습니다. 아, 두 번째 경기에는 좀 혼쭐이 났고 세 번째 경기 진짜 그 줄타기라는 듯한 그 조마조마한 이재동 경기 보는 그렇죠. 맛이에요. 중계하는 맛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재동 선수의 어떤 그 절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었는데 중간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16강에 진출을 했고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죠. 이재동 잡겠다고 조재건 이재호의 준비가 탄탄했어요. 예, 오늘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재동 대 이재호 같은 경우는 양 선수의 움직임이 모두 뭐 실수라든지 어떤 판단 차이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한 8강 4강급의 경기가 최소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조재건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이재호 선수가 참으로 아쉽겠네요. 예, 그건 진짜 이재동한테는 실수도 아니라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흔히 진짜 누구나 슥슥 하면서 지나가는 정도의 미세한 빈틈. 근데 그 빈틈 보니까 끝나는. 네. 이게 이재동이거든요. 자, 그리고 와일드카드전 수요일에 펼쳐지는데 지금 대진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진까지 저희도 화면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는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끝났는데 정말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와일드카드전 대진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강 진출자 15명입니다. 정리해보자. 손찬호 선수는 빠진 상태입니다. 공란이에요. 네, 현재 진출한 종족 구도를 보면 아주 밸런스가 맞는데 적외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재동까지 5연타 아닙니까? 다섯 개 주당은 적외예요. 네, 그래서 시드로 기다려 있었던 김지영 선수까지 갖고 적외가 6명으로 지금 현재 최다 종족이 되었고요. 초반에는 한 명으로 계속 나가더니 6명 그리고 테란이 5명 프로토스가 5명에서 지금 출전권이랄까 그 권리를 손찬호 선수가 반납을 함에 따라 4명으로 줄어서 토스가 최소 종족이 현재로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와일드카드전의 12명 중에서는 프로토스가 제일 많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와일드카드전 대진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펼쳐집니다. 16번째 바투스타리오 하리는 대결의 대진 공개하죠. 자, 지금 12강 토너먼트예요. 지금은요. 여기서 이긴 선수들은 6강 토너먼트 그리고 3자 플레이오프까지 갑니다. 네, 그러면은 A조의 승자가 B조의 승자와 맞붙고 C조의 승자가 D조의 승자와 맞붙고 이런 형태인가 보죠? 네, 그렇게 두 개조 싸웁니다. 정말 몇몇 경기는 아주 특히 김태경 선수와 연보 선수의 대결도 아주 기대가 되고요. 네. 박성균, 전상우, 김재춘, 김윤종, 오늘 아쉽게 이재원 선수 좀만 설련인데도 고생하고 박태경 잠깐 올라가야죠. 네, 근데 정영철 안교만 해볼 만해요. 네, 박태경 선수도 해피리맨 귀신을 만나서 졌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박성준 선수도 박태경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굉장히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윤중 선수도 그렇고 아까운 선수들이 진짜 봐야 알죠. 네, 화려한데요. 네, 12강 토너먼트는 보조 경기장에서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은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이 안 되고요. 6강부터 여기서 살아남은 선수들 간의 대결부터는 저희가 한 4시부터 저희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강 3전 2전승 토너먼트와 3인 플리그 2선승제로 진행이 되는데 요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토너먼트는 모두 기존의 36강과 맵 순서가 동일합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36강도 치열한데 더 치열할 것 같네요. 지금 네. 보니까요. 12대 1이니까요. 3인 플리그까지 두 번 살아서 올라가면은 맵을 그대로 해서
그 뽑아서 다시 맵 순서를 정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펼칠 와일드카드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요일에 16번째 바투스타리거가 나오면, 16강 스타리거 나오면 금요일에는 바로 바투스타리거 16강 조지명직이 펼쳐집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6시 30분 용산 아이파크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조지명직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와일드카드전, 그리고 거기서 16명이 확정되면 진행되는 16강 조지명직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도 역시 바투스타리그와 함께해 주실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이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설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분들에게도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태형, 캐스터 정영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What was going on inside your head? Tell me, were you drinking? Or just plain insane? How were you feeling? Loyalode에 걸맞는 우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저그전이 이제 메카닉으로 다시 다져졌기 때문에 아마 4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선에서 최영선 선수를 이기고 스타리그 36강에서 김태경 선수를 이겼는데 쉽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도끼를 품고 더 열심히 해서 꼭 4강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표를 좀 멋진 경기력, 연습을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인상을 남겨드릴 것 같아요. 목표는 최소 4강이고 마음만 먹으면 우승할 수 있는데 우선 시대 따는 게 목표예요. 게임을 해서 꼭 이겨주고 싶은 선수가 도재욱 선수예요. 게임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고 제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니까. 제가 이상하게 다른 데에서는 만나면 이기는데 준영이 형한테 유독 많이 좀 높은 데에서 지더라고요. 온게임 내에서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준영이 형이 꼭 찍어서 애초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사신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신. 박성준 선수나 뭐 오영중 선수처럼 사신, 화신, 아 사신, 투신. 어떻게? 라이벌이요? 제 자신이죠. 이번에 찬수 형이 꼭 스타리그 올라와서 좋은 성적 내서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전에 명수였는데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스타리그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아무래도 최다 진출을 했기 때문에 주 무대라고 해도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주 무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기회가 세 번 온대잖아요. 기회를 잡아야죠. 제가 신인인 만큼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제 몸을 쏴지르겠습니다. 바투 스타리그, 스타리그 바투 스타리그 조지명식, 스타리그 조지명식 기대하세요. 김재용 선수의 진출이 상당히 유력하게 예상이 됐습니다만 실제 뚜껑을 열고보니 아 정말 앞선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오는데 번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거의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이 36강에서 정말 진흙탕 구르고 불길이 치솟고 가시밭이 막 있는 데를 피투성이로 막 가서 막 온몸에 막 상처가 나는데 어쨌거나 일단 16강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